안녕하세요. 최희의 건강홈런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종종 겪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처방받은 약과 관련한 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약을 분실한 경우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분실했어요. 보험 적용해서 약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약봉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처방받은 약은 분실한 경우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약을 처방받을 때는 진찰료, 약재료, 조재료를 모두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봉지 꼭 잘 챙겼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처방받은 약의 반납과 관련한 문입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속도 쓰리고 토할 것 같고 이 약이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약국에 가서 사정 얘기를 했는데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또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조제에 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현됐다고 하더라도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수가 없고 이를 보험으로 정산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약을 처방받는 경우입니다. 환자인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아들이 대신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경우 이럴 때 진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와, 이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과연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은데요.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서 진료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이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문의하신 분처럼 환자의 거동이 불편해서 가족이 약을 처방받았을 때 재진 진찰료의 50%를 지불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인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